자연에 존재하는 천연물을 기반으로 하는 우리 산약재 산업학과는 한약의 원리와 생명과학의 이론을 융합하여 한약자원의 연구와 효율적인 이용 능력을 키우고 이를 바탕으로 한방산업, 제약산업, 기능성 식품산업, 화장품산업, 한약재 유통산업, 힐링산업 등에 필요한 전문 인력 양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학과는 한의대 소속으로 한의대 교수님의 강의도 들을 수 있고 한약 연구 분원이 교내로 들어옴으로써 시설 이용도 가능하며 실습장을 두어 약재를 직접 보고 키울 수 있습니다. 세부 분야로는 본초학을 비롯한 한의약학 분야, 한약재 재배, 생산, 저장, 유통 등의 약용식물 분야, 한약 제조 등의 산업 활용 분야, 한약 관련 보건, 법규 등 국민 보건 건강 관련 분야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바이오 센서도 있어서 장비를 이용하여 24시간 실험도 가능하고 또한 입학 후에도 지속적인 1:1 진로 상담을 통하여 학생 진로 개발에도 많은 도움을 줍니다. 또한 저희 학과는 창업 동아리, CSC, 실습 견학, 실험, 채집 등 다양한 활동이 있습니다. 그중 저는 매년 11월 중에 개최되는 학술제가 가장 의미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자신이 1년 동안 준비한 연구 성과나 공부 결과 등을 자유롭게 발표할 수 있는 자리인데 저도 이번에 발표자로서 참여하게 되었는데 정말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우리 학생들은 보건복지부가 인정하는 한약 도매 업무 관리자, 한방 의료 분야, 보건직 공무원 및 각종 관련 연구소, 건강 기능성 식품 및 화장품 회사와 같은 산업 분야, 연구직을 희망하는 경우 대학원 등으로 진출이 가능합니다. 21세기는 천연물을 활용해서 건강을 유지하는 시대입니다. 또한 모든 사람들이 무병장수하기를 간절히 바라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동신대학교 한약재 산업학과에서는 한약재를 바탕으로 건강한 사회를 만들어갈 수 있는 이론과 실무를 겸비한 유능한 인재를 키우겠습니다. 연구 시스템이 체계적으로 잘 갖추어져 있고 누구보다도 열정적이신 교수님들이 계신 저희 학과야말로 자신만의 꿈을 키워서 실현할 수 있는 곳이 아닐까라고 생각됩니다.